마다가스카르의 우스꽝스런 마스코트 바로 알락고리 여우 원숭이야. 우리가 여우 원숭이 하면 딱 생각나는 외모이고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며 외형적으로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. 우선 45cm 정도 되는 몸길이보다 꼬리가 더 길며 우리가 이동할 때 깃발처럼 높게 들고 이동해. 이름처럼 알록달록한 꼬리색을 가지고 있으며 판다같이 눈 주위에 털이 까맣지. 더 재미있는 특징은 햇살이 좋을 때 마치 수도사처럼 책상 다리에 팔을 쭉 펴고 유광욕을 받아. 거기에 우스꽝스러운 얼굴 표정은 덤이지. 최대 50마리까지 무리 생활을 하며 모계사회이고 암컷이 우두머리야. 새끼들은 서로 돌봐준다고 해.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직접 원숭이를 어깨에 올리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장이 있다고 해.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내 버킷리스트야.